안녕하세요. 이재부네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그래도 이거 앞에 썸네일 따야지, 이따가. 아, 이정도 합니다. 이정아! 썸네일 따자. 자,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연희동에 있는 사로가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연희동에 사러가라는 이제 쇼핑몰 큰 데가 좀 있어요. 그쪽에서 하고 거기 과일이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요, 거기가. 채소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모든 물품이 조금 비싼데 퀄리티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저 과일 바구니 소자는 7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안딸 거예요. 저거는 임신한 우리 수혜 갖다 줄 거예요. 어떤 거 샀냐면 속 노란 수박, 요게 속 노란 수박입니다. 속 노란 수박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하네요. 19,800원. 제가 25만 원짜리는 안 샀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왜 오냐오냐 과일 특집이냐? 오냐오냐 과일 특집. 좀 비싸서 오냐오냐 자랐다 해가지고 속 노란 수박이 19,800원. 그리고 파파야, 요거 파파야죠. 요게 파파야가 6,980원, 7,000원이죠. 그리고 애플 망고가 하나에 9,800원이네요. 와우! 9,800원. 그리고 일반 망고 하나에 7,000원. 그리고 백설 멜론이 6,000원. 그리고 파파야 멜론이 있어요. 요거. 파파야 멜론. 처음 먹어보는 게 너무 많아요. 4,280원. 그리고 체리가 7,000원. 그리고 용과도 처음 먹어봐요. 아, 처음 먹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 잘라봐요. 이거 뷔페에서 먹어봤는데. 용과가 5,480원. 그리고 금귤이 5,280원. 영 코코넛. 아, 코코넛. 이 코코넛이 4,280원. 그리고 요 사파이어 이거 포도는 제가 주말에 사놨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잘라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많이 안 잘라봐가지고, 처음 잘라보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무섭긴 하네요. 어떻게 잘라야 돼? 수박부터 자를게요. 개구리 참외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잘라야 되지, 이거를? 와우! 오늘 다 노랑노랑하네. 오, 수박 냄새 좋은데? 근데 어떻게 잘라야 되지?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자르듯이 잘랐다. 아, 죄송해요. 아, 이렇게 긴걸 내가 잘라봤었나? 이렇게 낯설지? 너무 자르듯이 잘랐다. 에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됐지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건 어떻게 자르는 거야? 어디까지 먹고 어디까지 안 먹는 거야, 이거는? 이건 약간 참외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 왜 이렇게 자르는 거 맞아? 파파야 멜론이요. 씨를 빼야 돼요, 이거는. 아. 참외 맞아요. 이거는 씨를 그래도 빼야 된다. 씨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설사하고 뭐 그래요? 김장하는 것 같아요. 하마사류 같다. 큼직큼직. 아, 씨 빼고 껍질 깎으면 됩니다. 오케이. 씨는 또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네? 어떤 게 진실일까?
화질이 안 좋으신, 갑자기 안 좋아지신 분들은 그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설정이 들어가셔가지고 이따가 씬이 이따 볼게요. 여기다 빼면 되겠다.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씨가 너무 여린데요? 이거 완전 참인데요 이거? 씨 먹고 싶어요. 씨 먹을래요 이거. 그리고 타파야. 이건 어떻게 자라는 걸까? 어머 이것도 노랗네? 이거 드셔보신 분 답정너. 타파야는 왜 안 돼? 조롱박 아닌가요? 안에 검은 씨가 있어요? 배를 갈라서 씨를 빼야 됩니다. 타파야는 씨 무조건 빼고 세로로 자르라. 오케이. 어머 나 이거 이런 거 처음 잘라봐요. 이거는 뭔가 좀 껍데기가 약간 눅눅하다. 씨는 설사예요. 이거 먹으면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씨 먹. 이건 씨 뺄게요. 이것도 참외 종류인가? 한 종류인가? 이거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맛이 없네. 과도가 너무 커요. 과도가 아니라서. 제가 과일을 잘 깎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약간 껍질이 질겨요. 서걱서걱 들리면 안 돼, 이거 원래? 나 이거 처음 먹어봐서 그래, 이렇게는. 처음으로, 생으로는. 그, 어디지? 어? 그러고 보니까 방콕 가서 먹었을 땐 되게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잘라진 것만 먹었거든요? 그, 뷔페 같은데 먹었을 때, 타파야가 되게, 망고 같은 식감 아닌가? 어? 이런 서걱 물 건너온 거 진짜 복불복이에요. 아 검은 씨가 안에 있군요. 너무 좀 징그럽다. 이거 안 익은 거예요? 그래도 한 조각은 먹어봐야겠죠? 와 근데 이거 좀 어우,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항공포즈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싫어하시겠다. 조금만 발라내고 노란색 이쁜 색에다가 또 씨는 또 검은색이어서 유난히 티네. 이 원래 이렇게 소박소박 소리가 들리나? 난 잘 모르겠네. 이게 막 궁금한디? 오케이. 타파야는 딱 하나 이렇게 요 정도만 일단 놔두고. 용가가 정말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냐 이거? 이게 반 잘라야 되나? 세로로? 세로로 반. 아하! 이거는 이 컷은 봤어! 나 이 동영상 봤어!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어요? 가운데만 먹는 것으로. 이거는 퍼먹을 수 있나? 아, 오케이! 이거 퍼먹을 수 있다. 아 근데 이거 항공공포증 싫어하시는 분 있겠는데 이거 살짝만 덮어놓을게요 그럼. 살짝 덮어놓는 것으로. 이젠 좀 쉽겠다.
매번. 오케이. 매너 쩐다. 매너 쩐다. 어, 이것도 진짜 참, 오늘 참외 같은 걸 좀 많이 샀군요, 제가. 솔직히 메론도 참외가니까. 참외가 메론가구나. 이렇게 해서. 와,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 거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두 개 먹어야지. 제가 참외를 앵간히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그게 저기 과일이 참외과랑 수박이에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빨리 먹고 싶네. 오! 짜라는 소리 좋다. 이거 완전 달고 새콤달, 새콤도 한다고요? 이게? 의심스러운데 새콤은? 그리고 우리의 애플 맹고. 오, 자리거스. 어, 딱 좋았어. 님들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망고 씨에는 그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무엇이냐. 옷이 있어요. 옷. 옷 말고.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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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서 혀 막 발라먹고 그러면은 사타구니 엄청 가려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당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뼈, 씨 같은 거 막 발라먹다가 사타구니 간지러운 적 있어요? 어, 미쳐. 환장해, 환장해. 막 머리 가죽 다 벗겨지는 것처럼 막 긁고 막 날려졌어요. 일반 맹고도 그래도, 아, 그래도 안 돼. 이거 먹을 거야. 어머, 일반 맹고도 간만에 먹어보네요. 미애님, 접시 하나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씩 먹어봐. 그래도 됐어. 금귤은 너 씻어 안 먹지? 웬일이래.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용가도 먹어볼래? 용가 먹어봐. 그래도 그래도 맛은 봐. 미안해요. 귀찮아서 안 먹으려고 그랬어? 쟤는 꼭 과일도 까두리 먹더라. 어, 좀 먹고 싶으면 좀 자기가 까먹으면 되는데 과일도 좋아하면서 꼭 사과 배 있잖아요. 자기가 작년에 배가 아니라 그 뭐지? 수박을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자기가. 그래서 왜 수박을 좋아하는지 몰라? 왜냐면 자기는 수박을 안 찾아 먹으니까. 근데 작년에 제가 수박이 너무 달아가지고 수박을 다 깎아가지고 씨를 다 바르고 딱딱 잘라서 락이나 통에 해놨거든요. 엄청 잘 먹더라고요. 자기가 수박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대. 전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수박 엄청 또 까놔야 돼. 이거를 여기다 콕. 아하. 이렇게 먹는 거 맞아?
빨대 부러졌는데? 사람은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글을 읽어야지. 글을 왜 안 읽을까? 안 익었네. 안 익었다. 자, 좀 먹읍시다. 목마르네. 수박부터 먹읍시다. 아, 피곤하다. 수박씨를 조금만 바르고. 엄청 달아. 노란색이 안 보인다. 어머, 어머, 너무 단해요. 오. 고릴라 식단 누구야? 응? 아, 용가부터 먹어야 돼요? 이제 별로 안 다니까. 용가는 멀리서. 자, 일단, 이거.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른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이렇게 생긴 용과 퍼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되게 부드럽게. 우와! 이게 와우. 파파야부터 먹어야 돼요. 안다니까. 네. 서걱서걱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단맛이 있는데요? 막 그렇게 막 달진 않은데 그래도 특유의 그 단맛이 살짝 있어요. 막 아예 맛이 안 나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아 맞아, 약간의 아보카도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게 뭔가 느껴야 되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아. 근데 끝에가 쓰다. 끝에가 덜 익었나봐요. 어! 이게 무슨 쓴맛이야? 이상한 쓴맛이야, 이거. 아, 되게 은근히 쓴맛이 계속 올라오네? 오메? 용가부터 먹어야지. 와! 용가가 원래 신 거예요? 아우, 가운데나 먹으니까 그나마 좀 낫네. 새콤하네요. 이게 안 익어서 그런군요. 원래 이런 거는 한 며칠 전에 사놔야 되긴 해요, 솔직히. 아, 녹화 버튼 눌렀죠? 녹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일은 용과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나오는 과일이에요? 어떻게 자연은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선인장 열매예요? 너무 신기해요.
자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디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 강아지 보면서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이렇게 귀여운, 조물주는 이렇게 귀여운 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 안 드나? 나 만들어? 이 설탕에 절였는데요? 무슨 메론이었지? 너무 달아. 오우, 달아. 너무 달아. 달아도 너무 달아요. 백설 메론. 백설 설탕 막 이런 거라서 백설인가? 백설 메론이래요. 2,000원. 백설 CJ. 몰라. 우와, 너무 달아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요렇게 단 건 또 처음 먹어보네, 메론 중에서. 어머, 이건 마지막에 먹어야겠네. 너무 잔데? 아, 이것도 궁금합니다. 요건 그냥 진짜 참인데요. CJ 메론. 파파야 멜론이죠, 이거. 파파야 멜론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까서 그냥 이제 주면 아, 그냥 참외구나. 딱 그 느낌이야. 제가 좋아하는 딱 참외. 노란 수박도 엄청 달아요. 백자 메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엄청 달아요. 이 꼭지 부분이 엄청 나네요. 단 거 천지네. 참외형 메론이에요. 와, 근데 진짜로 이거 단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맛이 1도 안 나네요. 진짜 이거부터 먹어야 되는 거 맞네요. 메론 중에서도 아 저기 망고도 일반 망고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애플 망고를 먹을게요. 애플 망고 좀 더 달죠. 너무 달아. 행복해. 언니 그만 먹어. 왜요? 다네. 애플 망고는 이따가 나중에 또 먹고. 체리도 하나. 체리는 아까 방송 전에 살짝 먹었는데 별로 안 달긴 했었어요. 언니는 수박, 그냥 참외 씨를 빼고 드시네요. 아니요? 전 그냥 먹어요. 참외 씨 좋아해요. 체리가, 혹시 체리도 맛있는 시즌이 있나요? 예전이랑 맛이 다르네. 저게 그 갤러리 30만원 수박이가, 노노노! 2만원 주고 샀습니다. 애플 망고가 은근히 또 쉬어요? 아, 근데 포도 다네요. 맛있어요. 아, 근데,
단 거 먹다가 약간 시큼한 라임 먹으니까 단맛보다는 새콤한 맛이 좀 강하네요. 동남아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예전에 방콕 다녀왔을 때 1년 후에 꼭 다시 한번 오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못 갈 줄은 몰랐죠. 아휴, 근데 뭐 외국이고 뭐고 그냥 한국이나 돌아다녔으면 좋겠네 그냥. 응? 한국이나 돌아다니면 다행이게요. 아, 체리는 추석 전이 딱 맛있어요? 수입 기간이 딱 그때가 맛있나 보네. 언니 진짜 일반 과일 말고 걔네 먹는 게 짱인가요? 이거요? 아, 물론 제가 먹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과일은 조금 비싸면 조금 더 달고 맛있구나라는 거를 그 100%는 아니지만 좀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다고 비싼 이런 과일 반치의 뭔가 가격 대비를 생각하면 충분히 지금 나오는 제철 과일 사과 요즘 너무 맛있죠. 사과가 제철 과일 아닌가? 천혜향. 천혜향 엄청 달잖아요. 천혜향 엄청 맛있고 요즘 사과도 솔직히 맛있고 제철 과일도 솔직히 싸고 맛있는 거 많거든요. 솔직히 먹방 아니면 저도 이 돈 주고 이렇게 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 2만원 이 가격이면 여름 되면은 수박 진짜 이만한 거 2만원짜리 사가지고 실컷 더 먹죠. 전 그것도 충분히 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징어처럼 생긴 과일은 뭔가요? 오징어랑 오징어? 이건가? 블랙 사파이어 포도? 지금은 오렌지가 맛있어요. 천혜향도 진짜 맛있습니다. 껍질 얇은 그리고 요번에 천혜향이 되게 농사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사든 천혜향이 다 맛있었어요. 너무 오냐오냐 자랐어? 일단. 지금은 오렌지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 용가? 과일 어디 사신 건가요? 과일 거기 괜찮더라고요. 신기한 과일들 많더라고요, 거기. 연희동에 사러 가. 오늘 나물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거기 다 샀어요. 거기서 거기 신기한 재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인간은 아기가 아니에요. 금귤은 너무 쉬워. 껍데기는 굉장히 달거든요. 신기한 게 왜 안에가 왜 이렇게 시지? 굉장히 짜릿한 맛이네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싱거를 잘 먹었었는데 옛날에는 이거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우리 예전에 이게 한창 유행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렸을 땐 되게 달았단 말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신가 모르겠네. 아, 이걸 하나 더 먹고 그럼? 이거 또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거 거의 껍데기만 딱 100개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까지 너무 달아요. 이거 아깝다. 이거 다 잘라 먹어야 된다, 이거는. 여기 밑에도 달아요. 세상에나. 사파이어 포도. 제 잘 익어서 그런가 봐요. 대박. 너무 맛있다. 너무 달아요. 당뇨병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플 망고도 먹어볼게요. 시토했어. 확실히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망고는 정말 진짜 단맛밖에 없잖아요. 애플 망고는 애플하고 같이 된 거라서 그런가? 약간 새큼한 상큼한 맛이 있네요. 맞네. 달면서도 상큼한 맛. 달긴 이게 더 단 것 같아요. 어우 달아. 오. 새콤달콤. 이거 사과가 섞인 건 아니냐? 근데 이 상큼한 맛은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그럼? 맞아, 식감도 훨씬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나라,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거 아닌가? 제가 애플망고 먹어본 것 중에서는 제주도에서 나온 애플망고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요즘엔 천혜영이 맛있나? 할로우형이 맛있나? 천혜영! 아, 이거 빈 아이디어스에서 판답니다.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런 특이한 제품들은 아이디어스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요즘은 페루에서 건너오는 게 좀 저렴해요. 근데 제주도 꽤 조금 비싸긴 한데 근데 맛은 진짜 있었어요. 수박 조금 더 갖고 님들 안 졸려요? 괜찮아요? 벌써 12시 40분 지났는데? 죄송하네 괜히 오늘 저희가 늦게 준비를 해가지고 에이. 통영이 또 애플망고가 나와요? 졸면서 보고 있어요. 안 졸린데 대신 배고파요. 아 그러네요. 내일 투표 내일 뭐냐 전 사전투표 끝냈는데 내일 투표 날이네요. 투표하셔야죠. 와 근데 여기는 이 수박은 여기 흰 부분 있잖아요. 이 흰 부분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많이 그 떨떠름 맛이 안 나요. 그래도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근무해야 되니까 자야 돼요. 굿나잇. 이 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다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서 중얼중얼. 제가 과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빨리 안 끊어드릴 거야. 다 먹을 거야. 나 혼자 만족하는 방송. 와, 잘다.
뭐가 제일 맛있나요? 수박이 좀 맛있고 달기로 따졌을 땐 이게 제일 달죠. 근데 단 것과 맛있는 것 좀 다르니까. 전 아까 망고도 너무 맛있었고, 원래 근데 저는 이렇게 수분기 많은 걸 좋아해가지고. 네, 과일 사왔습니다. 근데 코코넛은 왜 이렇게 너무 맛있을까요? 너무 충격이었잖아요, 저 예전에. 예전에 코코넛을 처음 먹었을 때가 아마 한 10년 전쯤에 라오스 갔을 때 처음 먹어봤을 거예요. 그 파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대 포자 팔잖아요. 그런데 가면 난 코코넛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슈퍼에서 파는 거, 달달한 거. 저 그거 생각하고 먹었죠. 한 입 쪽 빨고 으악!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너무 놀랬잖아.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맞아. 그런 게 좀 있지. 원래 또 그렇게 밍밍한 것들이 나중에 꼭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또 사왔네. 그렇게 먹고선 꼭 그래도 동남아 쪽 여행 가면 꼭 한 번씩은 먹는 희한한 과일이에요. 평양냉면 같은 건가? 그러네. 저는 푸켓에서 먹은 구아바가 너무 맛있게 먹어 생각이 납니다. 구아바를 먹어본 적이 있는가? 코코넛이 콩나물국 맛이랑 비슷하다고요? 에? 콩나물국이 원래 그 심심한가? 콩나물국 짭짤한 거 아니요? 아우, 두리안도 팔았거든요, 갔을 때? 못 샀어요. 튀김보다 더한 냄새가 두리안 아닙니까, 솔직히? 못 빼요, 집에서 두리안은. 이 사러가 갔는데 두리안이 팔더라니까요. 과일값 20만원 넘었죠 언니? 아니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오늘 장본게 24만 8천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아까 전에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버섯, 표고버섯, 뭐지? 깐 양파, 두루, 단호박, 뭐야 또 가지 이런 거 다 해서 28만원. 저거 과일 바구니도 해서 28만원. 이거 지금 먹는 건 20만원 사. 가지 옆에 있는 건 뭔가요? 가지? 가지? 금귤? 어우, 이상해. 단 거 먹다 저거 먹을까? 쉬어서 못 먹겠네. 언니 부러워요. 과일 먹고 싶어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과일 사 먹기가 좀 그러잖아요. 많이 남고 정말 그렇게 한 개씩 한 개씩 팔면 좋은데 한 개씩 막 다 보기. 언니 오늘 쉬 많이 싸겠어요. 네. 혼자 사는데 실수로 오렌지 너무 많이 시켜서 30개 사왔어요. 30개가 왔어요.
가격 안 보시고 산 거야? 예전에 저도 혼자 살 때가 있었잖아요. 아, 뭐 지금 혼자 사는 거야. 어쨌든 23살부터 25살까지 혼자 산 적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사먹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거엔 돈 안 아꼈던 것 같아. 다른 걸 안 사고. 그때도 먹고 싶은 건 다 먹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수박 한 덩치 맨날 사갖고더라고. 혼자 사는 사람 수박 한 통이 제일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며칠 이틀 3일 만에 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뭐 한 번에 다 먹었으니까. 맞아. 그리고 요즘엔 그래도 수박 좀 잘라서 팔잖아요. 잘라서 반씩, 반에 반씩. 입술 괜찮으셨어? 어머! 조스 로제 떡볶이 먹방 해주시면 안 돼요. 조스에서도 로제 떡볶이가 나왔어요? 와. 요즘에 로제가 안 나온 데가 없군요. 나중에 신메뉴를 쫙쫙 뽑아내네, 쫙쫙 뽑아내 아주 그냥. 어허. 야, 조스 되게 맵지 않아요? 조스도? 조스는 순대가 참 맛있는 약. 샤이머스켓 좋아해서 저는 3일 전에 묘목 10개를 사서 3만원 주고 사서 심었습니다. 샤이머스켓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은가 보네? 청년에도 로제가 나온대. 어머. 로제 풍년일세요. 어머, 신전 로제도 먹어주세요. 어머! 저번주에 먹었잖아요. 빨리 보고 와요. 아, 조스 맵기 조절 가능하대요? 아, 불가능해요. 님들이 불안해 하시더라, 항상. 칼을 쓸 때. 저는 칼에 손을 대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번 기억나는 거는 저기 어디냐, 남의 집 가서 남의 칼 썼을 때. 그때 김밥 말아준다고 제주도였나? 그때 손 빼본 거 말고 별로 없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 무엇이냐, 좀 일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집안일을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어가지고 엄마를, 과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잘랐었고, 그래가지고 칼 다룰 줄 알아. 그래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뜬금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끄고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데?